오늘 비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요, 일단 먼저 독해를 한번 계속 해볼게요. There are 하나씩 하나씩입니다. There are 나오면 이번에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조금 자세한 설명을 해. There are 나오면은 There are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했어요? 명사가 나오죠. 이 명사 나오는 이 명사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이 대어라의 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주어, 이게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대어라 자체가 다 동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가 물론 동사지만, 그래서 해석은 주어는 맨 앞으로 해석해주고 대어라는 무엇이 있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there are only two kinds of beaver. 해서 beaver 두 only 두 가지 종류의 beaver가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컴마는요, 이 two kinds의 이 종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동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찌 됐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바로 American Beaver하고 Eurasian Beaver 이두 가지를 얘기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요, the two species는 그자 더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the라는 건 바로 앞에 나온 그 two species를 얘기해요. two 종류를요. 이 two species는 share 한다, 공유한다라는 말이고요. The similar behavior니까 같은 behavior를 공유한다. 그리고 해드릴 말은 요겁니다. 바로 and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뒤에 anatomy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anatomy는 뭐예요? 해부학적인 면이고요. behavior는 행동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behavior라든지 이두 가지를 공유한다라는 거죠. 근데 두 개를 다 똑같이 문제를 왜 제가 이걸 하냐면 문제가 나왔을 때요. 그들은 비슷한 행동을 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아니면 그들은 구조적으로 같으나 행동이 다르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둘다 similar and가 나왔으니까. 근데 뒤에 또 although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을 할때한 번에 파악을 해야 되니까 두 개는 같다. 비록이죠. 비록이니까 although라는 거 같아요. 다 같은데 비록 There are some small, 아주 작은 physical difference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아주 작은 거요. 조금 작은 건 뭐냐면, such as 니까, 요건 뭐냐면, such as 는 항상 뭐야? 뭐뭐와 에서처럼 하는. 근데 요거는 전치사이기 때문에요. 항상 요거를 수식해준다. 이 difference를 수식해준다 생각해. such as, 뭐뭐 같은 거요. 바로 네이저본의 모양이에요. 코, 뼈의 모양과 같은 어떤 작은 difference. 이렇게 같이 가지라고 그랬죠. 같은 difference가 있긴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 문장에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요, 이거죠. true or false 문제, 즉 except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nfer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들은 완전히 다 똑같다, 뭐든지 이두 가지는 문제를 물론 틀리죠. 왜요? 아주 slight한 small difference가 있죠. 두 번째는 그들은 뭐 행동은 같지만 골격은 틀리다, 골격은 같지만 행동은 틀리다, 다 틀린 얘기죠. 다음에요. They are large in rodent다. 아주 큰 설치류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설치류란 말을 봤을 때 설치류가 뭐냐면요, 뭐쥐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가 이게 비버예요. 비버 여기 사진 보시죠? 쥐처럼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두더지라든지 이런 쥐, 이런 비버 다 설치류예요. 그래서 계속 나가면요, the average adult beaver weighs 여기 weight이 아니라요, 뭐요? 웨이죠, 동사죠. 그래서 나간다, 무게가 나간다라고 하면 되고요. 16kg 나간다. But 그러나 specimen 그 표본들은 as heavy 40kg 만큼. 자, 이거 어떻게 할까? 다시 해볼까요? 이거 헷갈리신 분들은 지금 이럴 때다 끝내주시면은 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요. 보세요. 뭘 보시냐면요, 여기 첫 번째요. as as잖아. as as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as as는 앞에 as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뒤에 as만 만큼으로 하라고 했죠. 이 뒤에 나오는 건 만큼이에요. 해석을 하면 앞에부터 쭉 해나가요. but 그러나 specimen 표본이죠. heavy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수식하면 돼요. 무거운 표본이죠. 만큼이니까 뒤에 뭐만큼이야? 40kg만큼 무거운 표본들은 발견되었다. 이렇게 have been PP죠. 즉 수동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되었다. 그리고 some extinct한 아주 독특한 비버는 역시 거의 bear size만, 그러니까 뭐예요?
공 사이즈만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로 계속하시면요. 비록 although 비록 비버가 비버들이 어떤가 봅시다. 여기서 컴마 컴마 나왔으니까 이 컴마는 무슨 컴마예요? 여기서 다시 원래 컬러로 들어가면요. 이 컴마는 무슨 컴마예요? 요거에 대한 비버에 대한 설명이죠. 세미니까 뭐야? 세미 반이죠. 반 수중적인 설치류이다인 바로 비버가 although 나왔으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죠. 이게 비버가 주어고요. 동사는 unknown 기록되어졌다. 뭐 어디요? 댐을 세우는 것 때문에 아주 기록이 아니라 뭐 노트죠. 잘 알려져 있다는 건데 어디에서? In the south of the United States의 남쪽에서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지만에서 지만이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 그들은 세운다는데 seldom이니까 거의 세우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해줘야죠. seldom 때문에 세우지 않는다. 큰 댐을 세우거나 혹은 스틱하우스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그들은 borrow 뭐요? 굴을 파는 거죠. into 어디요? 뱅크 안으로 그 강지류, 바이어스의 뱅크 안으로 그리고 산다 그 터널 안에서 산다라는 얘기. 일반적으로는 뭐 얘네들이 댐을 만들고 뭐 스틱하우스를 만들고 한다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그것이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고 나왔고요. They come out. 그들은 나온다. To feed 하기 위해서죠. 주로 at night에 나오죠. 이렇게 밤에 활동하는 애들은 nocturnal이라고 했죠. nocturnal이라고 했죠. nocturnal animal이죠. 그리고 seldom 역시 똑같은 seldom이죠. 여기 나왔던 seldom과 똑같은 seldom이라서 부정적이니까 이미 나왔고 seen 나왔으니까 뭐예요? 수동태죠. 그래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추리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추리는 그리고 부시스는 대시니까 대신 앞에 명사가 있으면 수식하는 형용사가 된다고 그랬었죠. have been cut이니까 cut down이니까 cut down 된이죠. 된으로 해줘야 돼요. 수식할 때. 그렇죠? 원래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cut down 된 나무들은 혹은 strip off 된 거죠. bark들은 바로 indicate 한다. 그러니까 나무가 컷다운 됐거나 바크가 이렇게 스트립 오프 그러니까 벗겨져 나갔거나 그런 것은 인디케이 지시한다. 그들의 프레젠스 중요한다는 프레젠스란 단어를 다시 써볼게요. 프레젠스가 뭐예요? 존재라고 그러죠. 다른 거 외우지 말고 프레젠스 존재. 그들의 존재를 알려준다라는 얘기죠.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 when it comes to 할때 뭐야 뭐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뭐뭐에 대해서는 modifying 그 랜드스케이프를 바꾸는 거죠. 이너 주요한 방법에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보자면 바로 비버는 랭크한다. 순위가 되는 건데요. 바로 뭐야? second only to human이니까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순위예요. 2등이라는 얘기죠. only to human. human의 2등이니까 뭐야? human 다음으로라는 얘기죠. among 뭐 모든 어떤 living 살아있는 생물체 중에서는 human 다음이라는 거죠. Some people think,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뭐야, 비버를 어떻게 생각해? In the same way as, 뭐로써? 그들이 뭐뭐 하면서죠. think 하는 것처럼 해도 되고요, 여기서. gypsy moth, 집시 나방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비버를 집시 나방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랑, 비버, some people은 비버, 비버랑 얘랑, 비슷한 어떤 뭔가 가지고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오케이, 계속 나가보면요. They think it just come through the, come through고요. 그리고 오고요. 그리고 먹고 파괴하고. 그냥 단지 먹고 파괴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what they don't understand is,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is the fact. 그 크리에이처가, for century네요. 크리에이처가 아니라. century가 뭐예요? for century 여기 보시면요. 4센츄리니까 수십 년 동안이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이요. 센츄리 동안 이 애니멀이 아주 컨트롤을 했다는 거죠. 그 바로 포레스트에 그리고 스트림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그 스트림 수식하면 되죠. 대시 앞에 명사 나왔으니까 그는 스트림과 포레스트의 특성 특징들을 조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 명의 사이언티스트는 말합니다. 말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요. 문제 1번 보시면요. 무엇이 인플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로 인플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인플 문제는 추론이 아니라 뭐야? 실질적으로는 사실이에요. 그 거기에 근거된 사실을 찾아야 돼요, 본문에. 이 비교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은. 그래서 정답은 A입니다. 왜냐면요, 썸 서칭, 어떤 사람들 있죠? 썸 아니죠? 서칭하는 거죠. 그들을 찾는 누군가는 어디에 사우스에서 should look, 봐야 한다는 거죠. 뭐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인데, 그리고 뭘 쓰나무요? 그 bark, 그 나무 껍질이 missing 된 거, 바로 strip off 된 나무를 봐야 한다. 비율을 찾으려면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이 어디 나왔었어요? 사실이니까. 그 걔네를 찾으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 어디 나왔어요? 바로 여기 나왔죠. 요거죠. 뭐야? 추리하고 요거는 스튜퍼된 것은 지시한다 그랬죠. 뭐요? 그들의 존재를 지시한다고 아까 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를 지시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니까 바로 그걸 찾으려면 요걸 봐야 된다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자, 두 번째 보면요. 이런 거 간단한 거는 뭐냐면 틀린 거를 지금부터 찾는 게더 중요해요. 틀린 게왜 틀렸는지. 그들은 usually 거주한다. 큰 댐에 거주한다. 그리고 근데 어디에요? In the middle of the bayou니까 뭐예요? 강 지류의 중간에 거주하는 게 아니죠. 어디에 거주했어요? 아까 뱅크에 거주했죠. 뱅크에. 그렇죠?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의 해비탯은 스틱하우스로 커버되어 있고, 다음에 with a cling there, snail하고 clam 이런 거는 안 나왔죠. 전혀. 그러니까 일단 답이 안 되고요. 다음에 anyone. 얘네들이 뭐예요? 그 바위 근처에 살고 있는 누군가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쉽게 발견할 수가 없죠. 왜요? 얘네들이 아까 어떻게 안 됐어요? At night이래. 밤에 나와서 인간의 눈에 잘안 뜬다 그랬죠. 오케이.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information에서 우리가 이 infer 할수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집시 마트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집시 마트는 첫 번째 보면요. conserve한다. 리소스를 컨저브한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집시마스는 딱한번 나왔어요, 여기. 그쵸? 여기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요. 집시마스는 여기 나왔죠. 뭐야? 바로 비버가 한 행동을 얘네처럼 한다는데,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그것은 단지 먹고 파괴하고 하는 게, 그렇죠? 그들이 세운다, 숨을 때문에. 그게 아니죠. 마트가 세우는 게 아니죠, 일단은. 그들이 피치를 먹는지도 모르고요. Bad reputation은 뭐예요? 먹고 파괴하고. 이게 바로 나쁜 평판이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